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립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FC서울과 강원FC의 맞대결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나서 FC서울 선수들의 베스트11 백종목 골키퍼가 먼저 나서겠고요. 황현수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라카 선수 김진야 그리고 또 한 명의 수비로 이태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팔로세비치, 시계히로, 김신진, 강성진, 강주혁 그리고 윌리안 이렇게 또 공격 자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원 선수들의 베스트11 박청혁 골키퍼, 이지솔, 신민하, 류광현, 이유현, 카미아 선수가 또 중원을 맡겠고요. 강지훈, 이어서 정한민, 최성민, 김혜승, 윌링턴 선수까지 11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주전급 선수를 내세울 수 없었던 강원의 입장이었고요. 뭐 화성FC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리 팀을 내고 자, 좋은데요. 자, 그대로 빠르게. 자, 강성진 넘어졌어요. 그렇죠. 잘 내놨어요. 자, 그렇죠. 정면. 자, 막고 튀겨 나왔습니다. 헤더. 아직 박살이 살아있는 공. 자, 빗맞았고요. 헤더로 걷어내봅니다만 윌리안이 잡아냈습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내줬어요. 다시 안쪽 넣어줬고 비교를 돌아섰습니다만 뒤에서 걷어내는 걷어냈던 류광현이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거 패스가 너무 이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찬스였는데요. 네. 아, 이게 강성진의 모습이죠. 볼을 잡았을 때 이동하면서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강성진이 왼쪽에 윌리안을 보고 아주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찬스를 열어줬었는데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워낙에 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저쪽 낮게 깔아놓고 잘 연결해주고요. 강주혁. 잘 내렸어요. 강주혁. 자, 이런 맛이 있는 거죠. 과감했었거든요. 아, 예. 자, 지금 패스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는 순간에 퍼스트 터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본인의 스텝 가져가면서 스텝 가져갔었던 강주혁이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가운데로 김신진에게 연결을 해줬고 가운데로 자, 오른쪽 열어줘 있죠. 열어줘 있죠. 강성진 직접 정면으로 막아내는 박철 골키퍼. 자, 오른쪽에 지금 돌아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사실 강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오른발이 이제 주발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제 과감하게 슈팅을 선택해 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급하지 않게 다시 빌드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윌리안 선수가 상당히 내려와서 오른쪽 패스를 이어줍니다. 강성진. 자, 강성진이에요. 강성진. 자, 오늘 몸이 좋은 강성진이에요. 자, 오른쪽 강성진. 그대로 시켜서 이외에 크로스. 정면 맞았어요. 코너입니다. 다시 한번 엑서울 치고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역습을 펼쳐가는 강원입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 이 패스가 살짝 뒤로. 자, 한 번에 길게 봤어요? 왼쪽으로 길게 김혜승 쪽입니다. 김혜승 앞에 떨어진 공. 김혜승 몸싸움을 펼치면서 라인 안쪽 공을 살려냈고요. 자, 여기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강성진 선수가 본인이 잘하는 거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에 두 명의 본인에게 왔지만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강성진이었어요. 자, 그리고 김혜승과 함께 강주혁이 한번 치열한 몸싸움을 펼쳤는데요. 서울의 팬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플레이를 지금 짧은 순간에 동시에 지금 보여줬었죠. 반대쪽 넘어가는 거 맞고 굴절됐고 일단 침착하게 뒤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이거 뺏어냈어. 김진진 찬스 내줬습니다. 윌리안 자, 해봐야 윌리안, 돼. 윌리안 해봐야 윌리안 접촉 윌리안 수비 두 명 순간 앞에서 수비가 막아내면서 박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윌리안이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 예. 지금은 본인이 스피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그대로 지금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끊어냈어요. 자, 다시 한번 가운데 쪽 몸을 던져서 막아냈던 이유현. 자, 강주혁이에요. 주고 들어갔고요. 돌아서면서 가운데 쪽. 자, 열렸고 팔로세비치의 왼발 슛. 다시 한번 팔로세비치 왼발 슛! 막아냈어요! 슈퍼세븐 박청혁! 팔로세비치의 왼발 슛을 막아냈던 박청혁이었습니다. 자, 부드럽게 들어가서요. 왼발로 가볍게 갖다 냈었던 팔로세비치였는데요. 박청혁이 이걸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지금 발등에 한번 힘을 실어봤었던 팔로세비치였죠. 예. 팔로세비치. 자, 시계로를 봤습니다. 시계로 돌아서서 시계로 열렸어요. 오른쪽으로. 자, 강주혁이. 자, 그리고 슛! 왼발로 때려냈고 골키기 선언됩니다. 네.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발 바깥쪽에 좀 볼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슬라카가 오른쪽으로 내줬고 강원 선수들도 바로 따라가는데요. 오른쪽 뒷공간으로 강성진 앞에 일단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강성진이 바로 나왔어요. 강성진! 자, 오늘 강성진 선수는 부드럽고요. 네. 빠르고요. 날카롭습니다. 오늘 강성진 선수 정말 몸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의 오른쪽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강성진. 자, 잡고 돌아서는 웰링턴입니다. 자, 이거 웰링턴. 빠르게 가야죠. 자, 웰링턴의 자, 선택. 선택지를 빠르게 고르고요. 선택은 그렇죠. 오른쪽이었어요. 연결됐어요. 오른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지훈. 강지훈. 자, 돌파 빠집니다. 강지훈. 자, 빠졌어요. 자, 강지훈. 강지훈 박스 안까지. 자, 주심은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네, 지금 강지훈이었어요. 네. 이 서울의 수비 두 명이 본인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을 보고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습니다. 왼손을 들었다 내려놨고요. 헤더! 와! 순간 뛰어들어서 머리에 맞추는 또 날카로운 헤더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신민아가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그대로 러닝 점프 그리고 머리에 맞춰봤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아, 예. 슛보다는 좀 패스를 이어주려고 했었던 상황. 자, 이거 여기서 헤더로 끊었고요. 공을 건져내면서 윌리엄이 안쪽으로 쳤습니다. 김진재 슛! 장면! 자, 다시 찬스! 슛! 아, 수비가 막았어요! 수비가 막았습니다! 자, 아직 살아있는 공 앞으로 걷어냅니다. 네, 박청효 뭐 거의 야신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박청효예요. 예. 그렇죠. 자, 잘 놔줬어요. 자, 강성진인데요. 왼쪽에서 강성진. 자, 시저스 이후에 자, 강성진이요. 강성진! 자! 돌려가지마! 이게 빗나갑니다. 오른쪽 살짝 벗어납니다. 강주혁. 자, 강주혁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대형사고 한번 치는 가 있었는데요. 네. 자, 그 전에요. 강성진이 오늘 볼을 잡으면은요 여지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상대 수비 흔들어 놓고 그대로 지금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 연결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쪽 길게 한번 뽑아 봅니다. 자, 몸을 흔들면서 가운데로 그대로 왼발 슛! 아, 그대로 때렸어요. 박주혁 골키퍼. 이 공마저도 막아냅니다. 자, 안쪽으로 툭툭 치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꺾어서 슈팅까지 때렸었던 강성진이었는데요. 네. 카미야. 자, 탈 압박했고요. 자, 걸렸어요. 카미야 마지막에 자, 그렇죠. 앞에 보내줘야죠. 자, 그리고 강성진.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왼쪽에 윌리안이 있었습니다. 윌리안 따라갑니다. 자, 각도가 골문의 앞에서 많이 벗어나네요. 윌리안 골라인 근처까지 그리고 크로스. 바로 잡아내는 박철현 골키퍼. 네. 자, 강성진에게서 볼이 올 때 조금 더 박스 외곽으로 벗어나기 전에 볼 컨트롤 해놓고 좀 안으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자, 왼쪽 코너킥 올려줬어요. 헤더!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자, 황현수였습니다. 아, 예. 자, 이랜드와의 서울 더비에서 멋진 헤더골. 정말 이마가 따뜻했었던 골을 터뜨렸던 황현수였는데. 아, 이번에도 한승규가 올려준 것을 황현수가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무수히 찾아왔었던 그 찬스를 서울을 살렸어야 돼요. 자, 아, 오른쪽 살려냈어요. 오른쪽에서 높게 올라와서 골대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골대 맞고 나왔고 걷어냈습니다. 자, 이게 또 골대를 맞네요. 아, 예. 양팀 모두 이제 다수장의 교체카드 못 사용했고요. 먼결에서! 자, 골대요! 카미야! 우와! 카미야! 엄청난 슈팅이 터졌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자, 거리를 보자면 거의 30m 되는 와, 돌이었는데요. 예. 자, 볼을 이쁘게만 차는 줄 알았었던 카미의 유타였는데 이렇게 정말 강한 슈팅도 한번 때려봤었던 카미의 유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찍어 차면서 뒷공간으로 길게 줍니다. 유인수 머리 맞았고요. 자, 마무리해줘. 마무리해줘. 유광현 자, 가운데 쪽 갈래. 자, 골문은 비어 있었는데요. 갈레고의 헤더가 있었고요. 네. 자, 이걸 슬라카가 걷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선 갈레고의 헤더가 슬라카의 발에 걸립니다. 네. 자, 슬라카가요 정말 큰거 지금 막아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높은 타점의 힘을 보여줬었던 갈레고였고요. 네. 황현수 직접 오른발 슛. 카미야 맞고 라인 맞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90분의 정규 시간 안에 양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오늘 FC 서울과 강원 FC의 코리아컵 16강전 연장전으로 가게 됩니다. 네. FC 서울을 두 줄로 단단히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강원인데요. 잡고 돌아섰던 한승규 왼쪽으로 잘 내줍니다. 자, 이제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도이대요. 윌리안 크로스 반대쪽 임창현 머리 낫지 않습니다. 네. 자, 먼 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임상엽이 있었는데 네. 오늘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준 박철현 골키퍼도 긴장된 표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숙의 오른발 감아 올려줬고요. 반대쪽 자. 임상엽의 머리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류에 성공하려고 했을 때 보였었던
그 컨셉처럼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김진야. 자 순간 방향적으로 박사 김진야. 차요. 자 연장전 후반이 되어도 지치지 않는 김진야가 이번에는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요 아주 과감하게 강하게 지금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수비 4명을 제껴내면서 네. 자, 코너에서 공을 내주면서 바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인데요. 헤더 반대쪽. 자 팔로세비치가 아주 파포스트 쪽으로 길게 들어가고 있었던 권양규의 움직임을 봤었고요. 네. 자 권양규가 여기서 떨궈 줬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최준 바르게 올려줬습니다. 박동진 머리 위로 넘어간 공 반대쪽에서 그렇죠. 좋은데요. 그리고 크로스 잡았어요. 찬스. 자 수비가 한번 걸리면서 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올려줬고요. 헤더 박충규 대단하네요. 자 1번 키커로서의 부담감을 카미야가 이겨낼 수 있을지 카미야 갑니다. 카미야 들어갔어요. 성공합니다. 자 1번 키커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담을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해소하는 카미야 유타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로세비치. 팔로세비치 자, 들어갔어요. 가볍게 역시 또 완전히 속여내면서 네. 완벽히 속여내면서 성공시킵니다. 자 완벽하네요. 네 이유현. 이유현의 슛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김병지 단장도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한승규. 자 한승규 슛 박청용 골키퍼 걸렸지만 골망을 흔들어낸 한승규입니다. 자 박청용이 방향 잡고 막아내는 것 같았는데 네. 자 이게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한승규도 순간 좀 철렁했었을 순간 하지만 강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망을 흔들어냈던 한승규였습니다. 2003년생의 류광현 슛! 맞았어요! 백종범 세이브! 백종범이 류광현의 슛을 막아내면서 이제 FC서울의 다섯 번째 키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자, 백종범 골키퍼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다섯 번째 키커, 마지막 키커가 될 수 있을지 윌리안입니다. 자, 윌리안의 슛! 들어갔어요! 윌리안! 서울의 8강으로 갑니다! 하나는 코리아컵 8강의 주인공 FC서울이었습니다. 자, 이 팽팽했던 경기에 팽팽했던 승부차기였는데 결국에는 5번 키커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러네요. 예.